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총선 전국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김대현 시사평론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이제 진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. 어떻게 달라졌나요? 이제 보통 이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이 길거리에서 명함을 나눠준다거나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인사를 하고 뭐 그런 선거운동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후보들이 유튜브를 활용한다거나 SNS 그리고 전화기를 통한 선거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. 대면 접촉은 전면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연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확실히 총선 연기에 관해서는 네. 좀 더 신중하게 이야기할 문제 같고요. 총선이 50여일 남았습니다. 이 여야 정당들의 총선 대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현재 국회인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것은 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. 그렇다면 이제 몇 달 뒤에 있을 21대 국회는 새롭게 좀 일신을 해야 하는데 현재 각 정당들의 공천 과정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놓고 보면 123석의 국회의원 중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2명밖에 되지 않는다. 그리고 물론 이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. 지난 4년 전에 약 40% 물갈이했던 거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거의 절반인 50%의 의원들이 바뀐 거에 비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출범했던 호남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한 민생당 역시 19분의 의원들로 지금 어제 창당을 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 하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없다. 그래서 최악의 국회 20대 국회가 21대로 다시 옮겨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. 네. 근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에 묻히긴 네. 했지만 새로 창당된 당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, 미래통합당의 상황은 어떤가요?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은 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. 4년 전 2016년도에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이제 창당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 전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줘서 38석의 의석을 확보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제3당으로서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필패를 하면서 국민의당이 사라졌죠. 네.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호남의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지 않고 민주평화당을 만들면서 또 분열됐잖아요.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작년에 귀국해서 만든 당이 다시 또 국민의당입니다. 네.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네. 보니까 뭐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위기의 여파도 있고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덜 가는 상황이긴 한데 뭐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좀 묻지 않는 네. 분위기가 뭐 물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네. 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정치권의 책임이 묻혀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. 사실 네.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들은 심각하고 반드시 퇴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4년을 책임질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네.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. 민주당을 놓고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그 평가 작업이 있었어요. 전체 123명을 상대로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하위 20%에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정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도 네. 그것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.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나쁘게 표현하면 오만한 거죠. 지금 바이러스 이 전국에서 묻혀가려는 사인 것 같고 하위 20%를 발표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평가를 했느냐는 불면소리가 나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네.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줘야 하잖아요. 어떤 네. 의원이 4년 동안 성적이 낮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렇죠. 다음 투표에서 저희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
이 평가를 해놓고도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대단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앞서 말씀하신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 개의 당이 통합한 민생당에 대해서도 네.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. 민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지만 바른미래당. 네. 이게 또 국민의당에서 분열된 거죠. 분화된 그렇죠. 거. 네.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이 합해져서 어제 창당을 했어요. 네. 민생당이라는 그 용어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. 어제 창당을 했고 네. 그 전에 이제 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. 바른미래당 내용, 민주평화당 내용. 그래서 19분의 현역 의원들, 주로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. 창당을 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창당 소식을 들었는데 뭐 여야 정당들의 공천 과정이 좀 요즘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져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죠. 일종의 정치는 책임이거든요. 네. 과거 상김 시대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졌어요. 뭐 기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무릎을 꿇는다거나 다음 선거에 불출마 선언한다거나 이런 게 질서가 있었는데 상김시대 이후에는 이게 좀 사라졌어요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일종의 책임인데 책임지지 않는 정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. 더구나 코로나19 이 전국에서 묻혀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이 각 정당들이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.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, 뭘 하겠다는 정책적 아젠다가 좀 보이지 않는다.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역시 공천 과정의 문제인데요. 네. 역시 이제 민주당의 경우 같은 경우는 당헌 당규상 그 청년이나 여성 비례, 여성 의원들을 30% 강제로 할당하기로 됐어요. 근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. 청년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전국에서 4명의 청년들만 경선에 참여하는 걸로 했어요.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. 네. 지금 20대 국회의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. 그러면 이분들의 굉장히 올드한 의원들이 각 세대 20대, 30대, 이제 10대도 포함되겠죠. 네. 10대,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, 70대를 모두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. 세대별로 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공천 과정들이 네. 청년도 보이지 않고 여성도 네. 보이지 않는다. 그렇군요. 네. 네, 근데 이번 총선부터는 이제 만 18세 이상도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. 네네.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 어떤 예측은 쉽게 할 수는 없어요. 다만 기존의 청년들, 20대와 30대들이 약간 진보적이었지 않습니까? 네. 그거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20, 30대가 상당히 집권 여당이라든가 여당에게 좀 등을 돌린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과연 이번에 10대들이 처음 하는 투표인데 진보적 가치를 지키면서 여당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코로나19 탓에 요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아졌는데요. 국회의원 선거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중요합니다. 후보와 정당에 대한 관심과 감시 유권자분들께서 계속 이어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김대현 시사평론가였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